마지막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185페이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함께 보십니다. 우선 양가를 1번입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되면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은 개발 행위와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할 관청은 누구? 특광시군입니다. 국토계획법은 집행에 관한 법률로서 공익사업 규모 큰 것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고 사익을 추구하고 규모 작다고 하면 개발행위 허가받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설 부담구역은 개발행위 허가 파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설치계획도 특광시군이 수립할 수 있다 해야 한다. 계획이기 때문에 수립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는 뭐가 담기겠습니까? 기반시설. 설치할 기반시설이 기반설치 계획에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양가로 2번 보시게 되면 다음 각호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그래서 기반시설 부담, 기반설치 계획에, 기반설치 계획에 포함될 내용입니다. 그 중에 4번 보시면 학교 충분히 기반시설로서 기반설치 계획의 대상이 되는데 가로 속에 대학교 제외한다. 대학교 제외한다.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하게 되면 해당 지역 주민들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학은 해당 지역 주민들이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니라 시험 봐서 들어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대학교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미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양가 3번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의 해제 등 찾으셨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설치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며 얘는 천천히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고지부터 1년 되는 날까지 1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기반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면 1년 되는 다음날 1년 되는 다음날 가로 해주시고 다음날 추정했습니다.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실효는 총 몇 개 있다? 네 개. 1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입니다. 2번 용도구역. 그 용도구역으로 시가화 조정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시가조정구역 지정과 동시에 유보기간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 유보기간 만료일 다음 날에 시가조정구역 지정은 효력 상실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신 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입니다. 여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 실시 계획이 실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차피 시험에 나오게 되면 5년 되는 다음날, 7년 되는 다음날 실시 계획은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이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20년간 사업하지 아니하면 2심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래서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 10년간 사업 시행하지 않고 5년, 7년이란 시간 지나게 되면 그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2심 되는 날까지 사업하지 않다면 2심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 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 고지되면 몇 년? 3년 이내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고 수립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며 주민이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몇 년 안에 5년 내 공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착공하지 않으면 5년 되는 다음날 효력 상실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반설 부담구역 방금 보셨습니다.
저 기반설 부담 구역이 지정 고유되면 몇 년? 1년 내.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 날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얘도 실효와 관계된 사항입니다.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옵니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사항으로 실시계획 실효에 관한 사항들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5년, 7년이란 말을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날 효력 상실한다. 그걸 보시는 게 올해 시험거리일 겁니다. 그리고 186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 찾으셨죠? 우리 1번 의의 보십니다. 기반설 설치 비용이란 단독주택 등의 시설의 신축, 증축으로 신축, 증축 추정했습니다. 유발되는 기반설 시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부가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그래서 기반설 설치 비용은 기반설 설치하기 위해 부가 징수하는 돈을 기반설 설치 비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1번 찾으셨죠. 2번 부가 대상 및 산정 기준입니다. 기반설 부담 구역에서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인 건축 행위는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의 대통령령이 정한 시설로서 가로속의 연 면적 200제곱미터 초과는 그래서 200부터 초과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초과는 그 숫자 포함한 것입니까? 뺀 높은 것을 말합니까? 뺀 높은 것을 초과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행위로 한다. 신축 증축 추정했습니다. 단서에 대해서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기반 설치 비용의 산정 기준 지금 지키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는 심화 학습 난해 기반설 유발 개수 있는데 얘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장 넘기시면 3번 시설 부담 계획은 지킬 겁니다.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기반 설치 비용의 부과 납부 얘는 1월 달에 해 나가실 겁니다. 그러면 잠깐 살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 행위 허가와 관련되어 기반설 연동제를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연동제와 관련되어 첫 번째 보신 게 개념에 관한 사항입니다. 건축물 건축이 이루어지게 되면 인구 늘어나게 되고 인구가 늘어나면 기반설에 대한 수요가 함께 늘어나게 됩니다. 그 수요에 부응하는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하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대상 주거적 상업적 공업 지역으로서 새로운 기반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죠. 이러한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을 지정하는 자는 우리가 지금 도시군 관리계획 공부하고 있습니까? 개발행 허가 파트 공부하고 있습니까? 개발행 허가 파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지정할 수 있다? 허가권자가. 다만 구체적인 지정 절차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는 거치지만 주민의견 정치 있다 없다. 100% 반대할 상황이기 때문에 주민의견 정치 아예 안 하는 겁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을 우리 동네 새로 지정한다면 나는 찬성한다 반대한다. 100% 반대하기 때문에 주민의견 정치 할 필요 없습니다. 왜?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최대 50% 강화하기 때문에 종전에 1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었다면 이제 5층짜리 건물 건축해야 됩니다. 토지 소유자만 피해 입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규모가 작아지게 되면 해당 지역에 제공되었던 문화, 체육시설 또는 상가 규모 자체가 다 적어지거든요. 삶이 편해진다, 삶이 불편하다. 불편하기 때문에 이 개발밀도 관리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정치 안 합니다. 이번에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그리고 대출 규제 우리한테 물어보고 발표했습니까? 그냥 발표했습니까? 그냥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100% 반대할 거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저 개발용도 관리 구역에 반대되는 것이 기반 시설 부담 구역입니다. 여기 기반설 부담 구역도 우리는 대상과 절차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 기반설 부담 구역은 반드시 기반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는 것과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지정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천천히 해나가실 거고 나는 개발인 허가 건수 인구 증가율이 20% 이상 늘어난 곳이라면 기반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 기반설 부담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자 우리는 개발인 허가 파트를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허가권자는 특광시군이 지정할 수 있다는 것 기억나실 겁니다. 그리고 저 허가권자가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하고자 할 때 주민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게 됩니다. 하나 여쭐 게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기반설 부담 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번에 새로 기반설 설치하게 되면 뭘 설치하는 게 좋은지 그래서 학교를 만들더라도 고등학교만 만들 것인지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다 만들 것인지 그리고 이번에 도로 만들게 되면 왕복 4차선 도로 만들 것인지 왕복 8차선 도로 만들 것인지 이야기 참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 구역은 주민의 의견 청취 거치고 할 말 많으니까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 기반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개발밀도 관리구역은 오직 규제만 강화되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청취 없이 그냥 해버리지만 기반설 부담구역은 시민은 한다 안 한다 당연히 하고 주민의 의견 청취 할 말 많기 때문에 의견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하는데 100% 반대한다? 내가 이미 살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사람들 새로 건물 신축하거나 증축하게 되었을 때 그때만 기반설치 비용을 부담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현재 이 동네에 살고 있는데 앞으로 내가 살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반설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 시에는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방법으로 기반설 부담구역 지정되게 되면 저 기반설 부담구역에는 몇 년 안에 1년 안에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하지 않으면 1년 되는 다음날 기반설 부담 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실효에 관한 사항으로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 계획에는 무엇을 설치하는 계획입니까? 기반설. 그래서 내가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기반설을 설치할 것을 계획하게 되는데 저 기반 설치 계획에 제외되는 것 대학은 포함한다 제외한다 만약 저 기반설 설치 계획에 대학이 포함되고 이 대학을 그 동네 주민들이 입학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제 생각에는 서울대 옆이 또는 연고대 옆에 주택가격이 제일 비쌀 것 같은데요. 아, 그 동네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그 학교 입학할 수 있다고 하면 서울대 옆이 가장 비싸지 않겠습니까? 시험 봤으러 가는 대학교는 기반설 설치 계획의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 계획에 따라 설치할 기반설이 결정되게 되면 해당 지역에 기반설 설치하기 위한 비용 부담이 필요합니다. 그걸 뭐라 한다? 기반설 설치 비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연 면적 200제곱미터 초과 연 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것은 건물 규모가 60평 이상을 말하거든요. 건축물을 뭐 할 때? 신축하거나 증축할 때 여기 신축과 증축은 우리가 건축법을 공부하게 되면 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길 겁니다. 그래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하는 때에는 기반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기반설 설치 비용을 부과 징수하는 절차 등에 대해서는 우리 1월 달에 다시 한번 살펴나가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하시는 게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을 해놓으셔야만 도시개발법이건 정비법이건
연속된 내용으로 우리가 좀 제대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에 대해서는 꼭 잘 정리하셔가지고 내 걸로 잡아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해서 국토계획법은 모두 끝나게 되는데 다시 1월달에 동영상 수업 듣게 된다고 하면 최소 오늘 첫 번 시간에 도시군 관리계획과 관련된 집행에 관한 내용 쭉 한번 정리한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도 서류에서 국토계획법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실 겁니다. 이제 개발법을 잠깐 살펴놓습니다. 200페이지 찾으셨죠? 200페이지 찾으셨죠? 다음 주가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주까지 아마 용어 정의 위주로 해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야만 1월달 사시더라도 좀 편해질 겁니다. 우선 200페이지에 용어 정의 찾으셨죠? 1. 도시개발구역 2. 도시개발사업입니다. 1번 도시개발구역이란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정, 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찾았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봐주십니다. 우리가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도시군 계획 사업을 함께 보셨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6개인데 그 중에 3번, 4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을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 하고 그 도시군 계획서를 설치 정비 계량 사업을 뭐라 한다? 도시군 계획설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반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 이후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 시설이고 저 기반설이 규모 작고 사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면 기반설 설치하고자 하는 소재지 특광시군에게 허가받고 만들게 되는데 저 허가받아 만드는 것은 도시군 계획설이다? 그냥 기반설이다? 기반시설입니다. 계획으로 결정하면 뭐가 된다? 도시군 계획설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봐놓습니다. 그리고 4번이 도시개발사업과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이 세 가지 통칭해서 도시군 계획사업이라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은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고 집행한 사업인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그 시행 절차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원래 한 가족이다? 남남이었다.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이었는데 이 세 가지 사업을 동시에 국토계획법에 다루게 되면 법의 양이 엄청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따로 분리시켜놨습니다. 그러면 아주 예전에는 한 집안이었는데 이 둘은 이제 분가했다는 양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저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하는 장소가 있다면 얘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이고 도시개발 사업하는 곳이 있다면 도시개발구역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수업시간 중에 제가 개발사업이라 말씀드리면 그것은 도시개발사업 개발구역이라 말 쓰게 되면 그것은 도시개발사업하는 장소, 도시개발구역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정비사업은 재건축, 재개발사업을 말하는데 이 재건축, 재개발사업하는 장소를 뭐라 한다? 정비구역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뭐하는 곳이다? 도시개발사업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그게 1번입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이란 도시개발구역에서 주거, 상업 등의 기능 있는 단지 준호수입니다. 또는 시가지 준호수입니다. 조성 동그라미. 그래서 이 도시개발사업은 시가지 조성사업과 단지 조성사업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는 관광단지라는 곳 들어본 적 있다? 산업단지라는 곳 들어본 적 있다? 그거 사업하는 곳도 도시화 사업이고요. 신도시를 원래 법에서는
시가조성사업을 신도시란 말로 일반 국민에게 좀 더 호소력 있게 이야기하기 위해 신도시 사업이라 표현합니다. 원래 법률 용어에는 신도시개발사업 있다 없다 없습니다. 뭐 시가지 조성 사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을 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단지 또는 시가조성사업 이것을 도시개발사업이라 한다. 그렇게 구분해 주십니다. 그리고 차트 이 보시게 되면 개발계획이라는 건 차시였죠. 양걸 2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계획 수립한다. 가로 속에 개발계획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추천없습니다. 해당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하나 여쭙게 있습니다. 방금 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는데 우리가 함께 보시면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은 상당한 시간을 두어 수립되는 것입니까? 동시에 수립하는 것입니까? 동시에. 그래서 우리 다시 1번 보시니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는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근데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건물 건축하는 설계도 본 적 있다? 아니면 설계라고 하는 개념 있다? 설계라는 개념 조금 안 쓴다고 하면 내가 건물에 대한 설계 도면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땅이 확보되어야만 설계도를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건축하는 대지가 도로변에 딱 사각형으로 붙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 대지가 이상한 형태로 붙어져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지에 건물 건축하고자 한다면 땅이 먼저 정해져야만 그곳에 설계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도시라 각각 이야기하는 신시가조성사업 또는 단지조성사업 산업단지든 관광단지든 새로 만들고자 한다고 하면 땅이 내 마음속에 있어야만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하고 천천히 도시개발구역 지정한다 이야기를 하면 틀린 것이고요.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바로 동시에 뭐 해야 된다? 개발계획 수립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냥 재미로 보십니다. 위 1에 불과하고 개발계획 공모하거나 개발계획 공모 추천 없습니다. 다음 지역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때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 지정한 후 추천 없습니다. 그러면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천천히 개발계획 수립한다는 이야기거든요. 1번 자연녹지지역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녹지지역은 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이다. 비개발용도. 니언 생산녹지지역 비개발용도입니다. 디귿 도시지역 외지역 비개발용도. 관농 잘 말하거든요. 그래서 비개발용도의 경우에는 이 도시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구역 지정되게 되면 가격은 그냥 올라갑니까? 많이 올라갑니까? 나는 아무 생각 없다? 그러면 저 하나 알려드릴 게 있는데 우리 1기 신도시인 분당 신도시는 언제 발표했습니까? 전두환 대통령 때가 87년대이고 노태우 대통령이 88년도이고 그리고 그 노태우 대통령이 취임 첫마디가 주택 100만 호 개발 공급하겠다 그런 발표에서 89년도에 1기 신도시에 대한 개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은 성격이 있습니다. 원래 신도시 개발 사업하게 되면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수도 이전하겠다는 이야기 했을 때
그 조선 계획을 50년에 걸쳐 하겠다는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기본 50년, 70년 걸쳐 새로운 도시 만드는데 우리 일기 신도시인 분당에 첫 입주하신 분은 언제 입주하게 됐다? 그래서 이 당시에 신도시 사업 한답시고 강, 모래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바닷물에 사용했는데 염수를 충분히 빼야 되는데 불구하고 못 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분당의 몇몇 아파트에는 바퀴벌레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바퀴벌레는 소금 성분만 있어도 잘 살거든요. 그래서 분당 아파트 가격 요즘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알고 보면 뭐 많이 산다? 바퀴벌레 진짜 많습니다. 분당 분들이 잘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우리 이 분당이 개발 사업 발표하기 전에 평당 토지의 가격이 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분당 신도시에 대한 개발 사업 발표했을 때 평당 27만 원을 보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당 만 원짜리 땅을 27만 원에 수용당하셨던 그 농민들은 그 당시 돈 가지고 계실 때 잘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강남 놀러 가셨겠습니까? 강남 참 많이 놀러 가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강남에 계신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벤츠 몰고 오시는 분인데 벤츠를 이렇게 운전하셔야 되는데 경호기 몰듯이 위에서 탁 걸치고 운전대 끌고 오시면 아 분당에 오신 분이구나 돈 많구나 서비스가 달랐다더라고요. 아 그래야 팁이 참 많이 나온다 하던데요.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 분당 그렇게 개발하고 아파트 개발했을 때 평당 분양 가격이 얼마였다? 한 400만 원 정도였거든요. 상가 개발했을 때 평당 공급가격이 얼마이다? 800만 원입니다. 얘가 평당 1억 가까이 찍던데요. 그리고 이 돈 받으신 분 중에 제가 알기에 97%는 그 돈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다 날리셨겠습니까? 날리셨습니다. 농민분들이 현금 저렇게 많이 가지고 계시니까 쓰는 방법 모르셔가지고 다 날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토지 상환채권 받으신 분들 그래서 분당에 아파트나 또는 상가 받기로 하신 분 수용당하시면서 받기로 하신 분들은 아직도 재산 유지하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상한 이야기 드렸지만 그 분당 예전에는 주상공이다 녹관농장이다 녹관농장 그렇게 토지의 가격이 급등할 수 있는 곳이라면 구역 지정하고 천천히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습니다. 원래 개발계획은 언제? 동시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토지의 가격이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급등하는 곳이라면 구역 지정 후 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이런 개발 계획에는 새로운 시가 조성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을 담게 됩니다. 아직 이쪽은 천천히 해 나갑니다. 그리고 어디를 봐주시는가 하면 206페이지 봐주십시오. 206페이지 사셨죠? 도시개발구역 지정 찾았습니까? 그리고 1. 지정권자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한 줄 밑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1.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가로속에 시도지사. 2. 가로속에 대도시장. 그리고 양가로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찾으셨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 박스의 지정사유는 1월달에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우리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앞서 우리 약속하셨습니다. 도시군 개설 사업과 도시발 사업, 정비 사업은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은 원래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집행하는 사업인데 저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시도지사 대도시장 그리고 예외적인 결정권자는 누구이다? 그래서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였고 이들은 도시 개발 구역의 지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 구역은
도시공계획설 사업에는 뭐였습니까? 도시공계획설 부시. 그리고 이 도시공계획설 사업을 결정했던 방법은 무엇? 도시군관리계획. 그래서 이 개발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계획이 국토계획법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이었고 개발구역이 도시군계획설 부지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를 말한다. 1단계. 그러면 우리가 다시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려면 개발계획 수립해야 한다. 동시에 해야 되죠. 계획 수립하는 자와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자를 분리할 필요 있다 없다.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획 수립하는 자도 누구? 지정권자. 그리고 이제 2단계로 이러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도시개발사업 할 사람 필요하죠. 걔를 뭐라 한다? 시행자. 저 시행자는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고 고시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하는데 저 인가권자는 누구이다? 저 실시계획은 도시개발구역에 개발사업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은 관할가 저 누구이다? 지정권자.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되겠습니까? 지정권자. 그래서 2단계 시행자 실시계획이 2단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시개발사업은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 이 두 개 사업 시행 방식을 병행하는 혼용 방식의 세 가지 형태로 사업 이루어지게 되는데 수용 방식과 환지 방식의 특징을 파악하게 되면 혼용 방식에 대해서는 따로 공부할 필요 없겠죠. 그리고 공사 완료 공고 절차를 거쳐 도시개발 사업이 모두 완료되게 됩니다. 반면 환지 방식일 때는 환지 처분 공고하면 그 다음날 도시개발 사업은 모두 완료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개발 사업은 몇 단계조차로 이루어진다? 3단계. 그중에 예를 잠깐 보셨습니다. 조금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시설사업이건 개발사업이건 정비사업은 원래 한 가족이었습니다. 원래 한 가족이기 때문에 세 개 사업은 모두 3단계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중에 지금 여기까지만 일단 봐놓습니다. 나머지는 다음 주에 마지막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